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뭐 주식시장이 이제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를 갈 수 있는 종목을 섹터로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쪽이 정유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정유 기업이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지만 일단 정유 섹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뭐 일설에는 올 가을에 뭐 종료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여전히 이제 그건 협상이 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전쟁 종료 시까지 정유업종은 계속 호황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또 이제 오PEC의 이제 기조를 보면 7, 8월 달에 생산량을 증산할 때 43만 배럴에서 65만 배럴로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너무 적은 양이어서 오히려 유가를 다시 올리는 그런 기폭제가 됐고요. 이걸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오PEC은 이제 유가를 낮출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 고유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이 정유업체들은 높은 정제 마진을 계속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분기가 이제 물론 피크겠지만 3분기, 4분기에도 여전히 높은 정제 마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제 정유사들 실적이 이제 아마 주목을 할 텐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가이던스는 이미 뭐 깨고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서프라이즈는 다 예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프라이즈보다는 오히려 서프라이즈 정도, 얼만큼 더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건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례로 이제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 실적이 가이던스 대비 한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뭐 다들 아시는 뭐 SK 이노베이션, SOE, 뭐 GS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관심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인데 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이상 전망되는데 가이던스는 한 1조 대였으니까 거의 두 배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유가라든지 정제 마진, 환율 강세 이런 것들이 지속하면서 전망치가 계속 지금 상향될 수 있고 뭐 실적도 계속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연간 실적으로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SK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도 계속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도 있다. 그동안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좀 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한 24만 원, 어제 종가 기준 정도에서 좀 빠지면 더 뭐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0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종료 시까지 정유 업황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